대회에서는 근데 예, 거점 수비 때 쓸만하고 공격 때도 쓸만해요.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확실히 팀플이 받쳐줘서 훨씬 더 좋은데 다른 픽보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홀더 있고. 경쟁전에서는 힐러 자체가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루시우 쪽이 파르시, 메르시 쪽이 더 중요, 더 중요, 더 좋지. 하나 잡을 줄. 아이고야, 제 안에 죽었다. 하나 둘. 클린 안 되죠? 이렇게 뒤로 빼요, 빼요. 이거 재밌게. 아, 죽었어요. 원일이에요. 원일. 솔저 다운. 파라 조심. 내가 처리 안 돼. 그렇죠. 파르시는 아 이거 솔저 필요하긴 한데 아 내가 솔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전 시즌 플랫도 심해였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냥 풀어준 것 뿐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티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바뀐 건 아니에요. 비율이 바뀐 건 아니에요. 본인이 속해 있는 비율 자체는 그 별 차이 없어요. 지금이랑 전 그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플래티넘인데 배치를 봐서 브론즈가 낫다. 원래 브론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즌에 브론즈 비율에 들어갈 그 비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시즌 플래티넘에서 전 시즌 플래티넘 비율에서 아 배치 망해서 내려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물론 배치에 영향도 있겠는데 뭐 배치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거든요. 이번 시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아요. 이 시즌 이 시즌에 비해서. 싸울게요 한번. 이동. 사자필. 아유 까비 돌아갈게요. 티어가 진짜 갑옵치가 있어진 거죠. 아 이거 아파라. 뒤에 트레이서 들어가긴. 트레이서 라이트 있어요. 저 배치 처음입니다. 이거 이번 시즌 배치는 처음이에요. 그쵸 이제 플래티넘이 확실히 값어치가 생긴거죠. 아 이제 오버워치 플래티넘이다 하면 아 그래? 플래티넘 정도면 평균이 이상하지 그 정도 느낌이죠. 전 시즌 플래티넘 아 개나소나 플래티넘이고 이번 시즌에 아 플래티넘이면 충분히 오버워치 그래도 좀 하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정확히 지금 몇 퍼센트 비율인지는 이제 오버워치가 그 블리자드가 의도한대로 비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배치 보시는 분들 상황을 보면 그리고 블리자드가 의도했던 상황을 보면 확실히 플래티넘 자체는 값어치가 값어치가 있어질 것 같아. 알아 죽는다. 값어치가 있어질 것 같아. 여기 알아. 뭐야 이거 뭐야 영웅님, 일어나세요.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 아, 잡았네. 아이, 너무 정면이다. 나타날게요. 트릭도 없다. 내 트릭도 없다.
좋았어요. 엄청나게 변해 얘들. 맞았어요. 맞았다 맞았다. 쏠져. 쏠져 다운. 상대 맥솔이에요. 맥솔 메르시 2층 올라간다. 2층 올라가야 돼. 2층 올라가요. 디바님 밀어내셔야 돼. 저거. 오 좋아. 아이고 왜 나. 그냥 가볼게. 와 목표를 보상하셨어 이거. 이거 빨리 준 다음에 잡아가야 한 거지. 디바님이 한번 비벼 비벼 주시면 이거 자폭 있으면 뭐야 이거 죽었어 두 명. 이거 비벼 비벼. 아 못 비겠다. 에클 있어서 못 비길 거야. 아 이거 못 비겠다. 맥클이 개피? 맥클 있다? 패자. 확실히 할리우드 정크래쉬 A 빼고는 별로 안 좋은데. 아! 나이스 감탄. 야 이거 계산해서 아리아는 내가 못 봐. 그 A에서는 좋은데 아까 파라 나온 상태로 파라 카운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파라만 나왔으면 그래도 할만했는데 파 릿이라서 우리 팀의 리퍼 정크래쉬라서 좀 그 막 힘들다. 물론 제가 바꾸면 쉬워. 제가 솔저로 바꿨으면 최적의 조합이었겠지. 너무 좋아. 모기가 준비됐다. 백수 좋아. 오른쪽으로 있어요. 와 진짜 판적 쓰레기다. 저 터지는 거. 나 분명히 버튼 눌려서 터뜨렸는데 판정이 쓰레기야. 너무 좋아. 싸워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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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확인. 자 싸워요 저희. 나이스. 할게요. 빼고 안 돼요. 뭐야. 대를 개 웃겨. 이 꼬마가 내 거 같은데? 아 이 꼬마 막을려나? 이거 이거 막아도 될 것 같은데 저희 목표 목표. 어이구 목표 아파라. 뭐야. 어 괜찮아요. 피 풀 피 채운. 뭐야. 술도 떠 죽고. 메르시 다운. 디바 로우 빠졌고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너나 맞노 없지?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진짜 이거 메르시나 한번 해봐요. 에임만 첫 번째만 뚫으면 여기까지 금방 올걸요? 어 뭐 그렇겠지. 윈스턴이랑 아나는 물어야 되나. 그니까 시즌 그 이거 잘해야 되거든. 패치 이전에는 아나가 서브일로 루시우가 메인이래. 아나 서브일로 거의 고정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패치 이후에는 아나가 메인이래. 나머지 이제 번갈아 가는 거예요. 대회에서는 루시우가 서브일 위주로 보이긴 하는데 대회 말고 그냥 우리 경쟁전에서는 메르시아하고 제냐타가 훨씬 낫거든요. 왜냐면 대회에서 루시우를 쓰는 이유는 힐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속 때문에 쓰는 거라서 팀원의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경쟁전은 팀원의 합이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서브힐러 메르시나 제니한타 쪽이 훨씬 낫습니다. 대회에서는 루시우가 아직까지 많이 쓰리는 거 맞아요. 근데 솔로 경쟁전에 우리 그냥 경쟁전은 다인큐 경쟁전이 아니고 그냥 솔로 경쟁전은 루시우보다는 메르시하고 제니한타 쪽이 서브힐러 비용률이 더 높고 더 낫습니다. 예. 뭐라고요? 오니 겐지 그 겐지 이거 있잖아요. 그... 뭐 끝나면 이제 옷 받는 거예요? 1월 지나면? 그럴걸요? 아 뭐야 빨리 해야 돼. 히오스 각 게임이니까 히오스 각 많이 해야 돼. 지금 배치 동향 마스터하고 그랜드 마스터는 전 시즌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봤고요. 그 밑에 다이아는 전 시즌이랑 비슷하게 플래티넘 미츠는 전 시즌보다 낮게 받아요.
그러니까 배치 치는 거 따라서 달라요. 플래티넘부터는 플래티넘 아래는 확확 바뀌어요. 확확 승패 따라서 확확 티어가 바뀌어. 확확 티어가 확확 바뀌어요. 보고 와야겠다. 그냥 다이아 위면 전신들이랑 크게 차이 없다고 보면 돼요. 배치 반만 쳐도. 벤지 라인하르트 자리야. 가머지는 안 보인다. 어 내가 좋아한다. 솔저 오른쪽 위. 제가 하나 잡으러 갈게요.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아, 야, 내가 살려줘. 피해 우리 피해. 피해. 아나 아나 오늘 아나 오른쪽 구석에 빼놨어요. 확인. 사비네. 와 살려줘. 어 뒤에 뒤에 뒤에.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떴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떴다. 호흡 빼고 호흡 빼고 잘해요. 너 짧게 다리 아파. 켄지 다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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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루슈한테 죽었어. 빨리 들었다. 방송 며칠까지 하세요? 어, 오늘 2시 3시 정도까지 할 거. 왜냐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호그님 그냥 혼자 해야 되나? 네. 여기 하면 돼. 하면 아이고 형님 죽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못 잡았네. 아나 건너편. 아나 건너편에 있네요. 건너편 2층에 하나. 건너편 2층에 있는 줄 몰랐다. 위치 확인 못한 상태로 그냥 포텐 쌓아서. 저희 정패 없으니까 상대가 바로 빼야 해요 저희. 뭐라고? 저희 정패 없어요 지금. 근데 저희 궁극기 많아가지고. 아 상대도 많겠다. 어, 겐지 궁금하면 저 궁극기 용량 드릴게요. 겐지 궁. 솔저 다운. 상대 솔저 겐지 없어요. 상대 딜러 없어요. 왜왜왜왜왜 하나 다운. 오 겐지 다운. 저거 솔저 잡아버려. 2층에 그거 보고 자리야. 아 솔저 개피. 아 다운. 앙 벤치 못 잡았다. 아나 개피. 아나 피 없어요. 아나 이 없고 왼쪽으로 아나 나올 거예요 아마. 아나 왼쪽으로 나왔어요. 아나 피 없음. 자리 봐. 오 목표. 죽어. 나이스. 에르시 궁. 오. 전국 다 빠졌어. 적공 다 빠졌어. 아 몸. 좀비란다. 다 빼고 다시 궁만 봐요. 살려줘. 비티스가 그냥 자타할게요 솔직히. 오이 막 하나 평타 날아. 반대편 2층 갈게요. 나이스. 와우. 겐지 없어요. 화물점 화물점. 아나 위에 2층에 있고요. 와, 나 진짜 안 왔다. 오호. 나 죽는다. 라인 반사 없는 겐지. 겐지 안 죽었어. 뒤에 있어요. 겐지 뒤에 있어요. 턱 걸렸다. 2층에 솔져. 턱대 갔다.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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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벤치 스킬 없어요. 자리였다. 라인 따. 뽕 썼어요. 상대 루시우 뽕. 아 뭐야 뭐야 뭐야. 솔저 뽕. 나이스. 수고해요. 지금 배치 세 번째 판입니다. 2승 1패 이제. 아 내일 입대하세요? 수고하세요. 인형 그거 금방 안 가요. 네, 금방 안 가더라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금방 안 가더라고요. 좋은 말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현실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금방 안 가요 그거. 금방 안 가요. 다녀오세요. 부대만 좋은 데 받으면 할 만할